자, 지금부터 녹화를 하겠습니다. 녹화되고 있는 거 맞고. 어? 이거 화면 공유. 지금 PDF 파일 화면 뜬거 맞아요? 맞아요? 예. 화면 뜬거 맞죠? 예. 이게 왜 창에 이게 표시가 안 되지? 원래 이게 창 표시가 돼야 되는데. 네, 뭐 어쨌든 떴다고 하니까. 자, 레포트 화면에 보이시면 되는 거고. 전공 지식을 살려서 뭐 이렇게 잔뜩 적어놨는데 얘기 좀 들어봅시다. 윤희. 네, 뭐 전공 지식을 잔뜩 살려서 막 적어놓은 것 같은데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저는 돌연변이가 필요한가에 대해 돌연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연변이가 그렇게 막 엄청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어나긴 하는데 그것들이 안 좋은 경우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좋은 경우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예로 빈혈을 일으키는 겸상적혈구가 말라리아에는 그 뭐였더라? 액틴 필라멘트 그쪽에 잘못 붙게 되니까 그 말라리아가 많이 걸리는 지역에서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옛날에 배운 것 같아서 써보았고요. 그리고 식물은 아니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엄청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바이러스에게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바이러스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돌연변이가 있어야 나중에 지금은 좀 지구가 평화롭긴 한데 나중에 인간들이 다 한계,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엄청 극심하게 변화했을 때 돌연변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류가 다 생존을 할 확률이 엄청 낮아지니까 돌연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량 문제 때문에 돌연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흰 쌀밥이나 쌀밥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변화, 또 옥수수, 바나나나 당근 이런 것도 다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를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키워서 먹는 거니까 돌연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을 볼때 돌연변이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정상적 혈구랑 그다음에 바이러스, 예, 돌연변이, 예, 그리고 식물에서의 돌연변이, 예,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근거 세 가지를 든 거고. 근데 뭐 지난주에 이어서 과연 인간 인류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 그죠. 인류가 꼭 생존을 해야만 하는가? 대전제는 그거잖아요. 인류는 생존해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이 돌연변이가 필요한 거고, 그죠. 인류가 과연 지구에 필요한 존재인가? 그죠. 뭐 필요한 존재가 이든 아니든 뭐 지금부터 필요해지면 되지 뭐, 그죠. 앞으로는 좀 필요한 존재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지금 요즘에 그 바이러스 이쪽은 결국은 이제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결국은 RNA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라서. 옆에 준혁이 네? 네. 네. 설명할까요? 네. 저는 이번 주차 강의에서 이제 식물과 동물의 이제 자손 번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그냥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식물은, 이제, 무성생식이라 해가지고, 이제, 어버이 중 하나의, 그러니까, 한 분의 그 DNA랑 유전자를 다 받아서, 그거를 이제 자손이 다 이제 100% 거의 일치하게 물려받는 그런 번식을 사용했다면 저희 동물은 살짝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은 왜 식물처럼 그런 번식을 하지 않고 왜 다른 방법으로 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게 더 가치 있는 번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식물의 그거 자손 번식을 따르지 않고 동물만의 이제 자손 번식을 이제 이 지구에서 펼쳐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 인간이 만약에 동물의 그 번식이 아니라 만약 식물처럼 어버이를 완전히 닮거나 막 그런 식으로 자손이 번식해 나간다면은 지금 저희 지구 모습은, 인간이 그 최고층에 위치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조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근데 선조가 나면은 이제 식물의 자손 번식을 떠서 그 할아버지가 또 나를 똑같이 낳으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도 발전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생각이 다 똑같은데. 그리고 수명은 또 한정적인데, 똑같은 놈들 100명, 1000명 모여봐야 뭐가 문명이 이룩하고 발전을 하겠느냐 생각을 또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인간은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DNA를 물려받아서 조금은 다른 사람이 이제 탄생하는 것이 이제 저희 인간이 이제 강성해지고 또 이제 이 지구상에서 강력한 생물 중 하나가 될수 있는 계기가 된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전제가 약간 좀 애매한데 식물은 뭐 돌연변이나 이렇게 자손 번식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돌연변이가 막 그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극소수적으로만 일어난다고 그렇죠. 비율이 낮을 뿐이지 안 일어나는 게 아닌데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메커니즘 자체가 인간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내가 알기로. 식물들도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소 분열하고 뭐 어쨌든 그 이제 수분을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예그 지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예 유전적으로 이렇게 섞이면 이렇게도 되고 다 되는데 예 물론 인간들처럼 그러니까 변이나 이런 게 그게 그 빈도나 확률적으로 이게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전제 자체가 조금 몰라 이제 그 차이를 이제 크게 확대 해석을 해서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자기는 전제 자세를 이제 그렇게 깔고 가는 거니까 이제 그게 맞다고 치면 이제 그거를 좀그 부분을 좀 확대 이렇게 해서 본다고 치면 어쨌든 예, 식물들은 거의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변이나 이런 게잘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동물들은 좀 많이 일어난다고 쳤을 때, 예, 그 유전적인 정보가 아랫세대에 이렇게 전달돼요. 전달되는데 그 비율이나 이런 게좀 달라서 그렇지. 예, 그 해보면, 예, 그 피노타입 자체가 이게 전달이 돼요. 근데 뭐 인간처럼 반반 이렇게 전달되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 피노타이핑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비율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흰 꽃이랑 그뭐 빨간 꽃이랑 이렇게 했을 때 분홍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나와요. 예. 내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좀 다르지. 예. 다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해야 될것 같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비율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거를 포커싱해서 봤을 때, 실제, 비슷한 인간들만 나온다. 종족들만 나온다. 그렇게 되니까 발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끔찍한,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결과? 끔찍한 결과라는 게 뭐지? 예,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끔찍한 결과라는 거지?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끔찍한 결과라고 했는데, 뭐 그런 예들이 뭐한 개라도 좀,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끔찍하다고 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예, 안 좋은 결과. 이제 네 이제 뭐지?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막 그런 걸 잘하지 못해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뭐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저만 그러니까 식물처럼 어떻게 그러니까 자손 번식을 했을 때 인간이 그런 과정을 했을 때저 같은 사람만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릴 것 같아서 뭐 네, 그런 결과들을 끔찍하다고 생각을 네, 좀 해봤습니다. 아, 교육자가 없어질 것 같다. 응. 네. 근데 그거는 바꿔서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그러니까 패밀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준영이 그러니까 패밀리들의 세상인 건데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그 내에서 어쨌든 그 자손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뛰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내용이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왜냐면 특성이 많이 다르면 다양한 방법이나 잘 가르칠 스킬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사고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 오히려 쉬울 걸. 비슷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가르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왜냐면 공통 부모가 많아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걸. 능력이 낮아도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자기랑 공감대가 형성되고 베이스가 같은 이제 그 같은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화가 쉽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데서는 설명도 훨씬 더 쉽고 나이스하게 잘 돼요. 그리고 잘 받아들여지고 서로 간에. 왜?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잘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보의 전달만 해주면 되니까. 그게, 예, 이게 좀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같은 그거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좀안 좋은 그거는 멸종할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면 단일 종족이니까 유전적으로, 왜냐면 조류독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래서 문제인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종들이 거의 단일 종이잖아요. 우리가 식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그 유전적으로 변이를 시켜가지고 변종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그 곡물이나 이런 것도 과일도 그렇고 좀 풍성하고 잘 달리고 뭐 빨리 성장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개량 품종 개량을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걔네들 전부 다 걔네들 패밀리인 거거든. 단일 종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병이 역병이 한번 딱 돌면 얘가 이제 죽는 거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종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이 자연 발생적인 다양한 종들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키웠었거든. 벼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도. 그럴 때는 얘는 죽어도 얘는 안 죽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생존의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그것들을 그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동물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소나 돼지나 닭이나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조류독감이니 뭐니 이렇게 그게 할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종이기 때문에 한 명이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왜? 다 같은 거기에는 취약하거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되게 우매한 거지. 실제적으로 머리를 쓴다고는 쓰는데 오히려 그것 자기께 자기가 스스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제발 좀 나는 잘난 체를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인간이.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착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우월하지 않아. 그냥 자기들 착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야 이제, 예, 그런 이 느낌에 이렇게 사는 거지.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객관적인 지표들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들이 얕은 지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만 고치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상 해봤더니 반대급부로 안 좋은 것들이 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비단 이 품종 개량이나 이런 문제만 아니에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예, 환경 문제도 그렇고 뭐 해가지고 봐봐 자동차니 뭐니 편의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그렇고 원자력 같은 경우도 원자력 그렇게 해가지고 뭐 편해가지고 비용 절감된다고 그 나중에 뒤에 그거 폐기물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그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얼마나 지식이 얕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단편적인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알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일부분만 알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개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 거야. 예.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지. 그래가지고 밑돌 깨서 위에 밑돌 옹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그니까, 이 인간의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밑돌 깨서 위에 올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니까 하나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 단편적인 애들도 봐봐. 옛날에 만든 그 석굴암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만든데 지금 기술로 그거 못 고치죠. 예. 계속 지금 해서 뭐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거든. 나머지 마찬가지야. 옛날에 만든 뭐, 그 경복궁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 복원하려고 하는데 복원 못 하잖아, 지금. 지금 기술 뛰어나다며. 뭐 에밀레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범종들 이런 것들 복원 못 해요. 새로 못 만들어내요, 똑같은 거. 그 무슨 기술이 나아졌는데? 그 옛날에 문화재들 복원 못 한다니까? 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예. 그 뭐가 나아졌는데 도대체 옛날보다 뭐가 나아졌는데 도대체 뭘더 잘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나는 인간들의 어떤 이 오만함 실제로 잘나지도 않아놓고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건 예. 동물들보다 잘났다. 식물들보다 더 잘났다. 난 동의할 수 없음. 예. 뭐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반론들은 되게 많아요. 인간이 더 우월하다에 대한 반론 내가 많이 들수 있어요. 뭐 잘난 면도 좀 있겠지. 근데 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직접 해본 것 같은 이거 어떻게 해봤지 이거? 창의가 한 거야? 이거? 예, 교수님. 예, 이거 뭘로 한 거예요? 엑셀로?
파이썬으로 했습니다. 아, 파이썬으로 오, 프로그램 짰어요? 이거 네. 그좀 소스 좀 구해 가지고 아, 제가 직접 짰습니다. 자기가 직접 오. 이 파이썬으로 해 가지고 이거 팽이동하고 고거 이렇게 행렬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아니. 예,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 예. 이거 뭐 이거 별로 어렵진 않아요. 파이썬 조금만 할줄 알면 이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파이썬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좀 도전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시대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데 좀다 해요. 파이썬이니, R이니, 뭐, SPS, SAS니, 뭐, 그죠. 웬만한 언어들은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만 좀 이렇게 좀 다를 줄 알면 나머지 엇비슷해요. 언어가, 그러니까 명령어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맥락은 다 같거든요,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에는 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컴퓨터 언어들 배우는 거. 어차피 전부 다 C++ 베이스라서,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명령은 조금씩 다르니까. 오, 이건 몇번 돌린 거예요, 이거? 이거 한 10만 번인가 돌렸을 겁니다. 10만 번. 오, 예뻐. 이거 하면, 이거 난수 생성해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이거 할 때마다 이게 좀 달라질 걸, 그죠? 이게 좀, 예, 할 값이 칠 때도 때마다,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죠? 할 때마다 휘어짐이 좀 다르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할 때마다 난수 생성해서 하는 거라서. 근데 그게 이제 자연계에 있는 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펀슬레버는 이거 굉장히 좀 괜찮아요. 이거 만들어 보기도 쉬워요. 엑셀로도 충분히 돼요. 예. 엑셀로도 소스 있어서 엑셀로도 여기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은 똑같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그 회전하고 평행이동하고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전변환 되나? 그죠. 그래서 회전하고 회전변환하고 평행이동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회전하고 평행이동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행렬로 하면 좀더 간단하게 되고 행렬을 몰라도 뭐 상관은 없고. 예. 그래서 행렬식 계산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라서 예. 요거 뭐 이렇게 좋아요. 파이썬 좀할줄 아는구나. 파이썬으로 또 뭐도 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봤어요? 아, 제가 학과가 그 학과여가지고 간단하게 할수 무슨 있습니다. 학과야? 그 항공 소프트입니다. 아, 그래서 아 그쪽에서 그러면 그 과목 중에 있어요? 아, 이건 이제 1학년 때 파이썬을 간단하게 배웁니다. 아, 파이썬 그냥 간단하게 배워서, 그거 가지고 좀 해본 거고. 그래도,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좀, 그러니까, 그 어플들 개발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아, 해봤어요? 그건 3학년 때 하긴 했는데. 예. 뭐 개발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를 알게 아, 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치.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그래서 해보면, 그러니까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야 되고, 지속적인 관리나 이런 건데, 어쨌든 근데 해보다 보면 그렇게 늘어서, 근데 그런 거 하나 잘 만들면, 쏠쏠해요. 예, 쏠쏠해요. 수익 괜찮은데. 그런 거 이렇게 한번 해보면 계속 하게 되니까, 소일거리에서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이제 뭐 어차피 배웠고 하면, 좋은 아이템 하나 가지고 있네. 다른 사람들도 좀 배워봐요. 그리고 그 이쪽에 뭐 이렇게 수강, 청강 뭐 이런 거할수 있거든요. 신청하면. 다른 학과 전공이라도. 그래가지고 교양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학점에 좀 구애받지 말고. 아주 좋아요. 지성이, 예. 오우, 하울링이 너무 심한데? 예. 이제 다시 얘기해봐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사운드가 겹쳤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예. 예.
저는 그 이번 강의 들으면서 처음에 닮음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쓰는 닮음이랑 이제 수학을 배우면서 들었던 그 닮음이랑 정의가, 수학에서 쓰는 닮음은 정의가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 일상 속에서 쓰는 닮음은 이제 수학의 닮음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사람끼리 뭐 누구누구 닮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정확하게 닮지 않아도 이제 닮았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거에 초점이 맞춰서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눈, 코, 입 모양, 뭐 눈, 코, 입 위치, 얼굴 모양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단은 눈, 코, 입, 사람의 얼굴에 딱 봤을 때 이제 사람 얼굴 전체적인 모양보다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눈 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 모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눈 위치, 뭐 눈, 코, 입의 위치, 이렇게 얼굴 순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닮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순서가 일단 얼굴 모양이 가장 이큰 팩터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눈, 코, 입 위치. 그러니까 눈, 코, 입 중에서도 눈이 더 중요하고, 코, 입 이렇게 된다, 순서가. 아, 순서가 저는 눈, 코, 입 모양이 제일 중요하고, 눈, 그 코, 입 다음 위치. 모양이. 네, 그 다음 얼굴 전체 모양, 그 순서라고 생각했어요. 잠깐만. 아, 눈코입 모양이 가장, 눈코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눈코입의 위치, 모양,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얼굴 모양. 이렇게. 네네. 그 체형이나 이런 거. 체형도, 근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빠와 아들이 있다고 치면 체형으로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통 얼굴 생김새 보고 닮았다 이런 말을 자주 쓰니까, 저는 체형보다는 얼굴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형은 이 3번, 2번, 1번 순서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3번, 2번, 1번 다음에 오는 거예요? 4번이라고 하면 체형이. 저는 만약에 체형까지 넣게 된다면 일단 얼굴 모양 전에, 이제 세 번째 순서로 들어올 것 같아요. 눈, 코, 입, 모양, 위치, 그다음 체형, 그다음 얼굴 모양, 이런 순서가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4번이 2번 다음에 들어간다. 네네네. 얼굴 모양보다는 이 체형이 더 중요하다. 예. 네네네. 닮은 이거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또 이제 체형이 진짜 유전적으로 이제 딱 맞는 케이스, 유전적으로 이제 부모님과 똑같이 가는 케이스를 여러 번본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키가 엄청 크신 분 있으면 또그 자식이 또 키가 엄청 크다든가, 이제 부모님이 약간 좀 뚱뚱하신다면 또 자식도 뚱뚱한 케이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 모양보다는 좀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형이 더 영향을 끼친다. 그죠? 뭐 상체가 많이 발달했냐, 하체가 많이 발달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이즈도 사이즈고, 그 다음에 형태 자체도 그런 거고, 그죠? 그러고 지금 이제 보면 수학적 닮음이랑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건 닮음이랑, 근데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맥락상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형의 닮음은, 도형은 각과 변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각과 변이 이제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각이 같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는 비율적으로 같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의 닮음도 마찬가지지. 사이즈는 별로 상관없죠. 사이즈가 크고 작고는 이제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만 같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닮음인 거. 왜냐면 그런 거잖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얼굴 사이즈는 다르더라도 형태가 같으면, 그죠? 축소 확대시키면 되니까, 스케일링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체형도 마찬가지지.
체형도 상체가 발달했느냐, 하체가 발달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키가 크냐, 작느냐보다도 이제 그 비율적인 게더 이렇게 영향을 줄 거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 우리 수학에서 배운 닮음에서 인간의 닮음은, 그러니까 그 결정 짓는 팩터 자체가 좀더 많이 된 거지. 원래 두 개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예, 수십까지 뭐 수백 개씩 되겠지. 그래서 좀 달라 보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맥락은 같아요. 그러니까 닮았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는 결국은 같은 부분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다르더라도 이제 형태적으로 이제 뭐 각이 같은 것처럼, 예, 길이가 비율이 이제 같은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지, 여기서도. 그러니까 모양이 예 닮아 있느냐 아닌가, 모양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수학적 닮음이랑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 내가 보는 관점은 이제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예, 더 맞지 않는가? 예, 그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내가 이 과제에서 그 수학적 닮음과 이제 사람의 닮음하고 이렇게 매치업을 시킨 거거든.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거기서 확장해서 응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의 같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잠시만요. 뭘 하나 띄우려고 그러는데 잘안 찾아지네. 뭐안 찾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화면 보여요? 네. 얘가 우리 딸이에요. 13개월 된 우리 딸. 좀 닮았나, 나랑? 이걸 여기로 봐야 되나? 어디가 닮았지? 안 닮았나? 네. 나랑 안 닮았나? 알았어요. 안 닮았구나. 넘어갈게요. 아, 그래서 이 유전적으로 보면 그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그 저기 애기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 유전자의 힘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제 이제 그 외형적인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이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게 정말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때 이런 어떤 제스처라든지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예, 정말 그 나랑 우리 와이프랑 막 이렇게 이 그런 습성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서 이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걸한 번씩 다시 느껴요. 예, 그래서 요쪽에 이제 그런 주제라서 실제적으로 이그 닮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행동적인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습성, 습관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에는 도형과 달리 그러니까 다뤄야 될 팩터들이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너무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인 것들, 비율이 높은 것들, 지금처럼, 그러니까 요렇게 몇 가지 중요한 팩터들을 가지고 이제 닮음의 정도를 체크를 할 필요는 필요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런 어플들도 좀 있잖아요. 얼굴 모양 가지고 닮았느니 아니네 해가지고 어플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걸좀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거 얼굴 인식이나 실제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이런 기술이나 이렇게 판별하는 기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사이즈는 별로 상관이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그 닮았느냐 아니냐의 정도로 가지고 판별하고, 이런 거 기술은 실제 지금 현 세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거 이제 분별하는, 그러니까 분별하려면 이제 팩터들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인식하는 인식 메커니즘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판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가 사람이 판별하듯이 판별해 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죠? 완전히 똑같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것보다는, 그죠? 실제적으로 얼마나 닮았느냐 아닌가, 그거를 판별하는 거. 인간이 판별해 주는 걸 대신 판별할 수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이제 좀 들어가야 될게 뇌과학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뇌과학에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그 사람이 사람이 인지할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거 그 이런 거할때 사람, 그러니까 알아볼 때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알아볼 때 이런 실험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다. 네가 마루타가 되는구나. 막 이렇게 하거든. 이게 많이 가려요, 막. 이게 이제 원래 규칙적으로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렸어도 한눈에 다 알아봐요, 사람이. 얘인지 아닌지, 다른지.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좀 공부해 보면 신기한 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인지하는지가 굉장히 신기해요. 그 구별하는 게. 근데 거기 막 이렇게 보면 거의 한 30%밖에 없는데도 다 구별을 해내요. 실제 나도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이거를 판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입체적으로 이제 요소들을 가지고 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가장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그 오늘 가서 한번 테스트 해봐요. 사람을 구별할 때 멀리서, 저 멀리서 100m 넘게 해서 보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 부모님인지 아닌지 누군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요. 그 거의 형체도 잘안 보이거든. 되게 어렴풋이 형체만 보이잖아. 근데 그 정확하게 알아내요. 판별 정확하게 해내거든. 그죠? 그런 거 보면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그걸 판별해내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지. 예. 그게 실제적으로 사람이 인지 체계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외형적인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요 뇌과학 쪽에 이제 이런 거 공부를, 왜냐면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그 이제 구별하는 닮음의 정도나 분별을 하려면 그 인지 체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거를 거기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걸로 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해서 만들어내면, 예, 그런 거는 오히려 간단하거든요. 코딩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한 달만 파면 웬만큼 다 해요. 예.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메커니즘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서 포인트를 집어내는 거. 예. 이런 게좀 중요해요. 예. 미안해서 야 마부타 됐네. 예. 자. 종윤이? 네. 얼마나 남았을까? 이거 맞는 거죠. 제목이. 오타 아니죠? 오타 아니죠? 이거요? 얼마나 남았을까? 이 제목 쓴거 오타 아니죠? 네. 예. 네. 그죠? 오타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잘못 쓴 거냐? 예. 잘못 쓴 거였습니다. 아, 닮았을까를 얼마나 남았을까로 쓴거 아니에요? 아, 잘못 쓴 거예요? 미스 라이팅이에요? 아, 그러면 얘기해 볼
그건 좀 그렇고, 예. 아니,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주제면 나 얘기해 볼, 예.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해서, 그거 아니에요? 예, 오타입니다. 예, 알았어. 뭐, 이왕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지?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없으면 넘어가도 되고, 예. 그냥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예.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프랙탈 같이 어떠한 특정한 모양의 연속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런 연속체들이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체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중에도 이러한 연속체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측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어요. 근데 강의 뒷부분에 돌연 변이는 과연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돌연 변이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물론 그 돌연 변이가 자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약간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 다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인종차별의 경우도 그러한 면에서 발현된다고 하는 신경과학적 이론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일어나는 돌연 변이가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그런 면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강의 중에서 네.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 틀린 그림 찾기는 그 표현이 다른 그림 찾기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양쪽인데 동면의 양면성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fear라는 거는 예. 그 우리 인간이 생존을 하고 발전을 하는 예.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우리가 fear 그러니까 두려움 이런 거예요. 공포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예. 노력을 하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그 반응 기제거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뭐 발전하고 이제 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렇게 그 동물적인 그런 상태로 그냥 살 거예요. 왜?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가 이제 그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언내추럴 한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추럴한 거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내추럴한 거고 언내추럴한 작업은 우리는 지금 그런 거잖아. 뭔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 노력을 하는 건 전부 다 언내추럴한 거야. 예.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는 집중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조금만 그냥 정신줄 놓으면 그냥 흘러가잖아. 그냥 그죠? 이거 언내추럴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제 노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에요. 부자연스러운 행동.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 다음에 사회라는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서로서로 양보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같이 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룰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그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늑대소년이나 이런 애들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 실제적으로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인간들 사이에서 뭐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발생해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이걸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할때 뭔가 새로운 기호나 낙인가 나오면 일단 허 허걱 수학에 그런 게 많잖아요.
새로운 기호나 새로운 용어나 막 이런 그런 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런 게한 개만 나와도 아 이런데 막 그게 대여섯 개 갑자기 이렇게 중복돼서 이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외계에서나 나올 법한 기호들이 막 이렇게 섞여 가지고 나오면 아 이건 진짜 하라는 건지 포기하라는 건지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렵게 느끼는 게 대부분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건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게 두려운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똑같은 것들의 반복 그리고 우리가 그 그러니까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변화들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아름답게까지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뭐 맥락성으로 보면 충분히 좀 설득력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지고, 그죠? 그러고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테셀레이션 같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미건조하잖아. 그래서 변화가 좀 있으면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프랙탈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이즈도 좀 변하면서 형태의 이 위치나 이런 것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 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변화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정감을 느낄 만한 범주 내의 변화 요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안정감을 느낀다. 굉장히 좀 설득력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자연계에 있는 것들이 요런 스타일로 실제적으로 자연에 있는 것들은 똑같이 그 프랙탈과 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제 프랙탈이 먼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자연계가 먼저 있고 그것들의 특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프랙탈 같은 구조를 가졌다는 걸 알아낸 거지, 찾아낸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계에는 이런 프랙탈적인 구조를 가진 것들이 대체적으로 해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왜냐면 기본 그 맥락 자체가 정보는 최대화를 하고 에너지는 최소화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즈는 줄여야 되겠지.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면. 그렇지만 형태나 이런 건 유지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잘 중화시켜서 만든 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아기를 이제 한 3kg 정도 내에서 이 키워서 내보내는 그 정도.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 거겠지. 판단이 됐다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도 내보내고 저렇게도 내보냈는데 그렇게 내보냈을 때 생존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걔네들이 주류가 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원래 진화론을 우리가 진화론에서 그 가장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윈의 주변에서 가장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뭐 많이 쓴다고 발달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많이 살아남은 게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서 그거는 이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이론. 그리고 분정이 네, 은정이. 네. 네. 잠시만요. 예. 이게 저는 그 유전적인 돌연변이 일어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냥 자손이 나와 닮아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병이나 단점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유전적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돌연변이가 필수적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아, 돌연변이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예.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없던 질병이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질병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어쨌든 좋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네.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손을 낳았더니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예.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는 또 있던 게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네. 네, 근데 만약에 그 치명적인 유전병이 있으면 네. 차라리 네. 그게 돌연변이가 아예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대대적으로 이어지겠지만 그쵸, 그쵸. 그래도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면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라도 생기기 아,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라도 생기기 필수적으로 때문에. 네.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유전병이 있는 애들은 그 네. 유전병은 그 원래 거의 반반 정도씩 이렇게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반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거의 네. 반반 정도씩 이렇게 물려받는데 이게 물려받아서 이렇게 가면서 보통 그게 반반 정도면 없어질 만도 하잖아요. 왜냐면 예, 자손 네. 세대가 이제 거듭되면 한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거듭되면 근데 안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특수한 그거라서 그것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로 갈때 유전을 시키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이거는 이제 오로지 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옆에 주변에 이제 이런 희귀병이나 질환 이렇게 가진 사람들 보면 그거는 고스란히 몇 세대가 지나도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전 정보 이제 안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라질 법도 한데 원래 확률적으로 보면 몇 세대가 지나가면 확률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2분의 1씩 되면 한 세대 하면 4분의 그러니까 두 세대 하면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네 세대만 가면 16분의 1로 확 떨어진다고 그러면 없어질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 그죠? 왜냐면 16분의 1이면 16명 중에 한 명꼴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없어지는 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경중이 좀 있어서, 예, 웨이팅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웨이트를 좀 주는 것 같아. 그쪽에는. 왜냐면 이거는 중요한 정보니까, 예, 유전을 꼭 시켜야 된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그 내에서 그런 메커니즘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연구를, 수익하네. 예, 잘 됐어요. 자기가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예? 아니 자기가 해보면 되잖아요. 저쪽이니까. 예, 한번 해보는 것도 같이 있을 것 같아. 예, 왜냐면 아 사람을 대상으로도 그렇지만 동물 대상으로도 이렇게 하니까 그죠? 보통 동물 가지고 많이 하니까 예,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물론 지금 요즘에 그런 연구들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분자 생물화 하면서 엄청 많이 진행이 돼서 예. 굉장히 이제 이런 연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거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이게 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문적으로는, 예. 기존에 없던 정보가 생기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인간들한테 이게 그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게 알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게 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유전자 조작을 하고 막 이런 거 지금도 유전자 조작은 웬만큼 할수 있거든요.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유전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그 정도 가능해요. 인간도 유전자 조작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웬만한 것들은, 예. 근데,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예. 그죠? 그래서 동물들 가지고, 우리, 동물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정말 못할 짓 많이 하는 건데, 동물들, 특히나 우리 쥐들한테 정말 고맙게 여겨야 되죠. 주로 실은 거의 쥐로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은 그거랑 좀 많이 닮아 있어서. 그래서 예, 쥐들 정말 많이 잡아요. 예, 실험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에이, 마음이 안 좋네. 예, 넘어가야 되겠다. 아니,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하거든. 우리 와이프도 쥐 실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쥐 이렇게 하고 실험하고 나서 이제 쥐를 안락사를 또 시킨다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바이러스 퍼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실험하고 나면 죽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주사 줘가지고 죽인대요. 나는 그 얘기 듣고 무섭구나. 내가 와이프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섬뜩하지 않아요? 아, 나만 그런가?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인간이 더 오래 살려고 동물들한테 그렇게 학대하는 게 그게 잘하는 짓인지는 난잘 모르겠어요. 나도 혜택을 받고 있긴 하겠지만. 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건 자기가 섭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죠? 예. 건기를 설명을 좀 해봅시다. 예. 그래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듣고요. 예. 수학과 애라서 수학적인 그 히스토리를 좀 이렇게 적은 것 같으니까, 예. 재미삼아 봅시다. 예. 처음에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모든 연속 함수는 어떤 고립점들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발레를 생각하기 힘들었으니까. 그러다가 한 200년쯤 뒤에 카를 바이어슈트라스라는 수학자가 나타나서 저런 함수를 제안합니다. 근데 그 함수가 이제 프랙탈 구조였고, 확대하면 유사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함수들을 나중에 하디라는 영국의 수학자가 나타나서 범위를 좀더 확대해서 이때도 성립을 한다라고 한게 있었고, 이제 장 가스통 다브루라는 수학자도 후에 fx는 뭐뭐뭐 이런 함수를 제안했는데 이것도 이제 미분 불가능한 함수였고요. 1883년에는 이제 칸토어 번지 그런 거 있었고, 19세기 말에 클라인이랑 푸앵카레라는 수학자가 저런 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밑에 그림 그려놓은 거는 사실 그냥 저 수학자들 하면은 어떤 떠오르는 그런 랜드마크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같이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려놨고요. 그려놨습니다. 밑으로 가면은 뭐, 다 차원 계산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 히스토리를 쭉 이렇게 잡은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나는 그것이 궁금하네. 그러니까 그냥 네. 갑자기 그 여기서 이제 그 미분 가능 불가능 이 얘기가 왜 나왔으며 거기서 여기 프랙탈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미분 가능 불가능이라는 얘기는 이제 바이어슈트라스라는 수학자가 저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저거의 가장 큰 의의가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그런 함수를 만들어 처음 발견했다. 그런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해서 같이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 프랙탈 구조를 가진 건데, 그거를 이제, 예, 가장 처음 이제 발견해서, 예, 그거를 이제 여기 예로 놓은 거고, 이 함수의 특징이 이제, 예,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예, 뭐그 얘기인 건 거죠.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얘기들은 왜 있는 거야? 이 그, 뭐야, 펑카레. 아, 그냥 같이
그냥 저 수학자들 하면은 제일 먼저 클라인 하면 떠오르는 게 클라인의 병이고, 푸앵카레 하면 푸앵카레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할 때 같이 떠올리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그려놨어요. 그럼 푸앙카레는 왜 나왔는데요? 푸앵카레가 저 뭐야 셀프 인버스 프랙탈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길래 정리하면서 같이 써놨어요. 아, 이왕 이렇게 정리하는 거면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이렇게 더 들어갔으면 예. 이거 그러니까 요 맥락 그러니까 프랙탈에 맞춰서 그 맥락에서 그걸 좀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틀을 잡았으면 더 나이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주인공이 어떤 건지 주객이 약간 바뀐 것 같아. 예. 그죠. 프랙탈이 주인공인데 프랙탈이 그, 예, 그죠. 객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예. 그래서 나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이 얘기들을 왜 이렇게 집어넣어놨나, 이렇게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아주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프랙탈 도형, 프랙탈 곡선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이제 소개 이렇게 예,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조금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이건 누가 적은 거지? 그것도 제가 썼습니다. 아, 그것도 자기가 적은 거예요? 네. 아, 이거 적고. 이거 약간 썸머리만 좀 해볼래요? 이거 뭐,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돌연변이가 네. 잘 일어나지 않기 잠시만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지도 않고 뭐 일어나더라도 보통은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 선택적으로 멸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제 생각대로 반박하는 글을 써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은 경상대 뭐 예를 들어서 경상대에서 풋살하고 싶은 사람 뭐 11명 레알 마드리드에서 뭐 축구팀 이렇게 경기를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지겠지만 수없이 계속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기는 날도 하루쯤은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 하루쯤은 있겠죠. 그렇다면 돌연변이가 그래도 긴 시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꽤나 발생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내용이랑 바비로사라는 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는 윈니가 뒤로 자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빨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서 그 이빨 때문에 죽기도 하는데 분명히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거는 유전이 절대적으로 생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유전의 역사. 썸머리 내용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래요? 아, 나 이게 왜 이렇게 명확하게 탁 이렇게 이해가 빡안 되지? 예. 제가 약간 글을 정신없게 써가지고 이번에 예, 아까 요약 설명한 거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줘 볼래요? 예. 그냥 저희가 이제 뭐
뭐 명문팀이랑 경기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지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경기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이길 거라는 그런 예시를 든 적이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가. 그래서 아니, 그거 그런 말고 그 전에 처음에 이글 전체 요약. 맨 처음에. 요약이요? 아, 유전이 그냥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유전이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한 방향이라도 분명히 종의 분화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유전이 생존의 절대적 유전과 생존과 관련해서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약간 피력한 거다. 유전과 생존의 관계. 유전. 그러니까 유전자 이제 진과 생존의 관계. 근데 그것이 유전자라는 것들이 생존을 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죠. 뭐, 그거는 이 과학적으로는 뭐 어차피 거의 당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은 많이 있을 것 같고. 유전이 생존을 위해서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그 진화, 원래는 진화론 자체가 진화라는 용어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살아남는 종이 뭐센 거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어떤 좋은 유전자들만 살아남는다 이런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좋은 유전자인 거지. 살아남은 놈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좋은 유전자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가장 합리적인 이해 방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좋은 유전자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살아남는 놈이 좋은 것이고.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는 그 유전자가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좀 있겠지. 근데 그래서 그 이유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그 과학자들의, 의학도들의 어떤 활동인 거고. 그죠. 이 종이로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접을 때좀 짜증나서 그렇지. 종이로 이렇게 접어보면 좀더 나이스하게 할수 있어요. 지민이? 지민이 어디 갔지? 네. 예. 몇개안 적었지만, 네, 해볼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귀엽나? 제가 생각하는 닮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뭐 생각을 해봤는데, 수학적 용어에서는 같은 각들과 변들이 대응하는 게 같으면 닮았다고 할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람을 볼 때는 외적인 모습보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들을 적어보았고, 프랙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작은 구조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큰 똑같은 걸 이루니까 이거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예 중에서 프랙탈이 그냥 주변의 자연들, 처음에는 강물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물들이 계속 똑같은 구조로 흐르고 흘러가지고
계속 그냥 그 강을 이루게 되니까 저는 이런 자연들이 결국 프랙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프랙탈적인 구조로, 예, 생존하고 뭐 이게 이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 그렇긴 해요. 예,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 검증이 좀돼 있는, 예, 그죠. 그래서 바람, 물, 뭐 이런, 그죠. 왜냐면 얘네들도 바람 같은 경우도 어차피 얘네들도 그 활동을 하는데 걔네들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용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바람이라는 건 온도차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긴 한데 거기에서 그 내에서 최적화된 예, 그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 실제적으로 이제 프랙탈적인 어떤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예. 그래서 이 프랙탈은 실제적으로 자연을 어떤 설명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서 예. 그죠? 그리고 이 전체 자연 전체가 어떤 프랙탈 어떤 구조? 예, 프랙탈인 그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어떤 그 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예, 그런 거죠. 예, 그 내에서 이렇게 계속 변화하면서 탁탁탁 하면서 그 내에서 에너지는 최소화하고 정보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살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좀 이제 폭넓게 보면 그런 메커니즘 자체는 다 이제 프랙탈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그거를 이제 좀 엄청 엄밀하게 보면 그건 좀 너무 과하다 볼수 있고 좀 나이브하게 풀어서 보면 예, 충분히 이제 예,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될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탈모이나 말과 행동과 분위기가 자원한다. 그죠. 분위기가 좌우하죠. 예, 그죠. 뭐, 이거 벗어날 건 아니잖아요. 팩터가 말이고 행동이고 분위기인 거지. 각이랑 길이에서.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이제 수와 식뭐 이런 걸로 하지 마세요. 이거 결국은 수학적으로 바꾸면 간단해요. 말, 예, 행동, 분위기. 이거 뭐그 영어 이제 이니셜 따면 M 뭐 이렇게 B 뭐 이렇게 그죠? 예, verb V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기호로 해가지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요 탈문의 기준의 팩터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면 뭐 알파, V, 베타, H, 그리고 감마, 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그죠? 닮음의 정도를 뭐 그렇게 이렇게 씩 세우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단지 팩터가 막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러니까 실제 이 수학이라는 건 이런 그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할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걸로 가지고 그런 틀이 맞춰지면 그걸 가지고 저기 파이썬 같은 그 프로그램들 예, 코딩 이렇게 짜가지고 그걸로 해서 예, 구조화시켜서 만들어서 이제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상용화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산 라인에서 이제 그게 상용화되면 기계를 만들고 이제 상품화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수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야들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는 전형적인 수학적인 닮음, 주제인 닮음 가지고, 합동, 닮음, 예,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예. 이 닮음에서 이제, 닮음에서 좀 이제 조금 멀어지면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냥 닮음이 아니고, 프랙탈은 자기 닮음이라고 붙어 있죠. self similarity라고 하거든요. 예, 그냥 similarity가 아니고 뭐야? self similarity.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자기 닮음인 거죠. 닮음 중에서 이제 약간 세부 과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 닮음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우리 인간이나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약간 본질적인, 철학적인 사유도 좀 같이 해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예. 수학은 모든 학문에 이렇게 모든 거에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벌이 할 때도 쓰세요. 예. 지금 이게 그런 도구들을 몇 개씩만 알아놓으면 돼. 그래서 그 현실화 시키는 게 옛날에는 이제 뭐 공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됐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코딩만 잘 짜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코딩은 솔직히 프로그램 짜고 이런 거는 있잖아요. 따로 안 배워도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코딩 이렇게 파게 돼요. 그러니까 소스코드 좀 찾고 이렇게 인터넷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또할수 있어요. 한두 달만 파면.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를 나는 그래서 기초적인 거막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서양 방식으로 이렇게 1부터 10까지 다 배워서 그렇게 봐오는 거난좀 너무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뭘딱 해야 될때 어떻게든 뚫어내기 위해서 막 해가지고 코딩도 그때 필요한 거막그 즉석에서 막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우면 훨씬 더 빨리 늙어요. 더 깊이감이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코딩을 몇번 만져보고 이러고 나서 이론적인 것도 좀 한번 마스터 이렇게 해보고 그 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 기준에는 나는 그게 훨씬 더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떤 게 낫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해결하는 방식이 훨씬 더어좀이그 액티브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더그 열정적이게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해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막 밤새워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3D 프린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실제 그렇게 해놓은 것들을 요즘은 3D 프린터기, 그러니까 대학에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대학교에는 3D 프린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면 신청하거나 뭐그 학과에 이렇게 좀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쓸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돈이 좀 들거나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요즘은 어떤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구현해내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워졌어요. 옛날 같으면 공장으로 직접 차리거나 뭐 아니면 공장 가서 부탁해가지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럴 것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3D 프린트기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구현해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할때 제한을 자꾸 주지 말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현실화시키는 거, 이거 어떻게 내가 현실화시켜,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아니라고. 요즘은 다 전문가가 될수 있는 시대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폭들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다할수 있어요. 예. 특히나 대학교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예, 기자재들이나 이런 거다 있고 그것들을 쓸수 있는 여러분들 권한도 다 있기 때문에 권리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방식이 있어요. 큰돈안 들이고. 그러니까 예, 생각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자꾸 뭐든지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좀 해보고 논리적으로 하고 그것들을 또 실제적으로 이제 뭐 코딩으로 해서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3D 프린터나 아니면 이제 행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모델들 자꾸 이 일련의 작업들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몇번 해본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다 환영받아요. 예. 어디 가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쫄지 마세요. 안 쫄면 돼. 이게 무슨 얘기야? 성진이? 에이, 뭔 얘기지? 재밌는데?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제가 즐겨보는 웹툰이 있는데 예. 거기서 그 일단 세계가 붕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데 그 원래 있던 세계에도 별이나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망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게 섞였다는 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서 프랙탈 워리가 자통됐는지 이렇게 별을 마녀라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마녀가 죽으면 그 별도 같이 죽는다는 개념인데 예. 이때 그 힘이 한 명이 죽어도 다 유지가 돼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힘을 일정한 가시 항상 유지가 되는 게 후레타하고 관련돼 있나 생각이 들었고, 이 능력이 드래곤컵이라고 자신을 무제한 보체하는 능력인데, 여기서 본체와 분신은 운명 공동체여서 본체가 죽으면 분신도 같이 영향이 가고, 분신이 죽으면 본체도 영향이 가는 게그 강의 계획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드래곤 곡선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해가지고 프레탈 대입해 보니까 좀 이해가 그 부분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녀가 거기에 이제 주인인데 마녀가 죽으면 그 행성이나 별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 막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얘기가. 네. 네. 그 마놀이랑 같네. 저기 그 아이유 나왔던 드라마. 예. 네. 그 뭐였더라? 제목이. 기억이 잘안 난다. 어쨌든 뭐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런 설정들 많죠. 만화나 이제 소설들 주제로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 실제 그런 것들이 이 프랙탈 쪽에서 이제 적용을 좀 해보면 그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 마녀가 실제적으로 그거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전체이기도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게 원래 그 종교적으로는 이제 불교거든요. 무라일체의 그러니까 지구와 내 자신이 한 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예 거기랑도 이제 결부되는 거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거를 봤을 때 어쨌든 부분과 전체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는 좀 하려면 예, 좀 구체적으로 탄탄히 이렇게 매치업을 좀 시켜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좀 너무 이제 러프하게 봐서 조금 얘기를 구체화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내가 이 스토리를 잘 몰라. 그래서 뭘 어떻게 결부시키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내가. 그래서 알면 좀 이렇게 결부를 시켜볼 텐데 예, 요거는 예, 사전 정보가 너무 부족한 관계로 내가 예. 아이 또왜 화면이 작아지는 거야? 아, 예쁘네. 예. 그죠? 예. 잘했네. 이 형태 유지가 잘 되는구나. 은진이. 은진 너무 자주 시키나? 예. 돌연변이는 진화에 도움이 되는가? 안 돼요? 예, 아니 자기가 질문을 던져놔서. 예, 설명 좀 해봅시다. 저는 그 돌연변이는 진화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지금 코로나의 돌연변이로 전 세계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저는 돌연변이 그 자체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돌연변이는 어쩌다가 로또 맞은 경우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성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돌연변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보기 위해서 그 진화론자들이 그 돌연변이가 인류를 지속시켜 왔다는 주장을 한 데서 제가 그 근거를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생각해 봤을 때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기 좋은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돌연변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돌연변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돌연변이는 끊임없이 조금씩 아주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부러 돌연변이를 아주 드물게 발생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의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돌연변이는 인류의 진화와 지속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이 진화 관련해 가지고 요게 그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요게 사실과 다르다고. 그러니까 진화론의 진화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나 이런 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놈들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다양한 이 형태들을 가진 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이 걔네들이 잘 살기 좋은 환경인 애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도태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체계로 보면 어떤 거냐면 지금 사회가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 지금 그 뭐야 취업하기 힘들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자기의 성향성이 이런 환경에 잘 맞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잘 살, 이런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리고 저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 자손 신경 안 쓰고 그냥 애도 낳고 뭐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애들은 계속 살아남을 거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병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은 도태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하니까 그게 개발이 돼서 개선이 돼서 진화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게 진화로는 그게 아니고, 진화 자체가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판명된 거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뭐지 야구 선수가 막 야구를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에 근력이 많이 생기면, 그러면 근력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후대 자손한테 그러면 근력이 튼튼한 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달이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처럼 그런 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달이 안 된대.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가장 이 그쪽 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잘못 가르쳐 온 그거라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이게 실제 그게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그게 바뀐 게 아니고 살아남은 놈들이 예. 그래서 거기에 이가 잘 맞는 놈들이 예. 성향이 잘 맞는 놈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애들 그냥 도태된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돌연변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종이 다양해야지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돌연변이가 잘 생기는 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 자웅동체보다는 이 자웅 이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유성생식을 하는 애들이 생존 확률이 더 높지. 왜? 돌연변이가 더 잘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설명이, 이런 맥락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유전학 시간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예, 요 부분은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 잡으려고. 예,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예. 제발 좀 고등학교나 그런 데서 그렇게 가르치지 말래요. 예, 그쪽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 겸인가? 얘 계속 PDF 안 하지? 겸이는 계속 사진으로 올리더라. PDF 하라니까. PDF 파일로 올리라고. 이거 다 0점 처리된다니까. 시간이 지금 대충 된 관계로 예. 지금 47분
날마다 좀더 길게 하네. 예, 뭐 어쨌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수업 안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시험 치는 대신에 대체 레포트로 하잖아요. 그래서 레포트를 그 다음 주에 25일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주 하는 레포트가 27일 날인가 그때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두 개를 제출해야 돼요. 날짜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이러닝 들어가서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제발 좀 엉뚱한데, 그러고 막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6주차 레포트를 5주차에 지금 제출하고 가지고 막 이렇게 고쳐달라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 예.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거기에 잘 맞춰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날짜 딱 맞춰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막 시스템에서 에러 나가지고 못 냈다고 그러고 하지 말고. 예. 예. 그건 내가 안 해줄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초짜도 아니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날짜에 맞춰서 제출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 평가는, 중간 레포트는 25일 밤 12시까지예요. 이게 날짜랑 시간 잘 봐. 그리고 이제 8주차 레포트가 4월 26일 12시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중간 평가는 여기 이제 그 뭐지? 요거 마감일이 요때고 추가 한 3일 정도 더 놓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각으로 낸 애들. 이거는 감점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25일까지인데 조금 늦게 내는 애들은 3일 정도 사이는 받아주는데, 이건 어차피 감점이 있으니까. 예. 알겠죠? 그 이후에는 아예 안 받아주는 거고, 못 받아주는 거고, 딱 여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늦으면 감점이야. 예, 당연히. 그러니까 제때 내시고. 예. 그래서 이거는 매주 레포트는 이런 게 없지만, 중간 레포트기 때문에 배점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유예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고. 예. 그러니까 이때 내지는 말고 그러라고 해서. 예. 그러면 자기만 손해고. 그래서 어쨌든 25일 오후 12시까지니까 요때까지 제때 내시고, 그 다음에 원래 매주 하는 레포트는 26일까지였나? 예. 하여튼 그때까지, 26일 밤 12시까지 시간 잘 보고 제출하시고. 예. 예. 시간 잘 보고 제출하세요. 그래가지고 딴 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 맞춰서.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25일 12시까지라 해서 25일 뭐 10시 막 11시 때 이때 내출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때 시스템 에러 나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 전날을 마감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에러 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에러가 계속 나진 않거든요. 예. 몇 시간씩 이렇게 짧게 에러는 나도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루 정도 일찍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딴소리 해가지고 뭐 해달라고 이런 거 일절 안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사람 남아주시고, 예. 시험 잘 보시고요. 다 다음 주에 봅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이쪽으로 질문하시고, 메시지함이나 이런 걸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시험과 레포트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겠습니다.